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최우승비를 믿노라. 이 믿음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너무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이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
이제는 그 사람 정말이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때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날이 이 생명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람 전하리라. 이 세상 끝까지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러 꿈을 높게 헛나도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없네. 힘쓰도 못하니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흙지 않니 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이기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너를 예수밖에 없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다시한 나 기억합니다. 요게세만의 기쁨 늘 기억하게 하시오. 날 인도하소서.
지셨던 부둥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듯이 보낸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조개세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믿고 하소서. 마리아 초록 새벽에 죽게 옵니다. 빈부덕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조개세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온난의 정을 나이 감하셨나이다. 나보들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조개세반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지으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까지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실 때 하늘에 나는 새, 바다 속의 물고기, 그리고 땅 위에 육지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산천 초목을 우거지게 하셨습니다. 이거 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생육의 복이 있고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어쩌면 본인 자신이 복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몸은 아프고 자식 속썩이고 경제적으로 늘 이 땅 떠날 때까지 전전긍긍하면서 돈 때문에 시달리도록 시달리고 나중에 쫓겨다니는 이런 재물이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남이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항상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은 없는데 이 복은 타고났습니다. 바로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육체의 건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평생도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병원을 모릅니다. 약을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 사람은 육체의 건강의 복만 받았지 나머지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 복이 없고 재물 복이 없고 부부 사이에 복이 없습니다. 믿음의 복도 없습니다. 교회를 대충 다닙니다.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교회 나오니까 때로는 아내 손에 이끌려서 나올 때도 있고 타에 의해서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의 복을 받았고 또 어떤 분은 두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재물복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평생 사는 동안에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복은 못 받았습니다. 자식 속썩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영적 생활이 전혀 의미가 없는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 가지 복을 또 받은 분이 있습니다. 육체의 복,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과 자녀 복까지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네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가 늘 행복합니다. 몇십 년을 살아도 권태길을 모릅니다. 그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복을 추가한다면 믿음의 복입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흔히 말하는 오복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이 다섯 가지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4장 11절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하는 부르심 받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을 영접한 것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섯 가지 복을 누리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섯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수명이 다해서 기운이 진하여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았습니다.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축복 받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아직까지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어느 한 가정이라도 318명의 젊은 사람들, 장정 318명을 데리고 있는 집은 없습니다.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키는 자라 했는데 일꾼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모섬입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길래 318명의 일꾼들을 두고 일을 할 만큼 이 아브라함의 집은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노력해서 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후부터 이 축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축복을 얘기한다면 아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식복.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항상 아버지한테 웃음을 주는 아들. 육체의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식의 복. 네 번째는 부부의 복이 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다섯 번째가 이제 이 사람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이 에덴 동산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자가 바로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꾀는 자로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은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결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이제는 원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로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죄를 가지고 들어왔던 사단 마귀를 멸하시면서 죄를 지은 우리에게는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다섯 가지 축복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셨던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가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지금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늘 내게는 근심을 가져줍니다. 부부관계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삐그덕거립니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하나의 그릇이 쪼개져 버리는, 깨져 버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소개하면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에덴 동산의 것은 다섯 가지 축복 내게 올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삼서 2절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축복, 영적 축복, 그리고 이 땅에 범사가 잘되는 축복, 내가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사는 축복, 이것은 땅에서 끝나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영원한 영적 축복,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요한삼서 2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과 8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33세를 이 땅에서 일기로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올려 가시는 바로 그 현장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 하늘로 떠나시는 예수님께 마지막 제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감람산에서 던지는 이 한 가지 질문은 주여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은 떠나시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에 관해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가 언제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1장의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에 성경은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성령 받기 전입니다. 이들이 묻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묻는 이야기는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당시 시대 상황이 유대민족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지켜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썩은 냄새나는 나흘이 된 나사로의 시체를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려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병의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마리 창이 넘친 거두는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과 만나기만 하면 다 치유됩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분이 우리 민족을 반드시 자주 독립을 시켜줄 뿐이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이 질문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에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겠다 말씀 안 합니다. 때와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 너 알 바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라. 예수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더니 성령 받으라. 전혀 코드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이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손에 쥐어야 됩니다. 마스터키 하나면 어디든지 다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스터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은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전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 오신 목적을 이해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오나요? 은혜가 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따라서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 정인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은혜가 와야, 내가 은혜를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세상 권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성공과 실패는 바로 은혜라는 이 두 단어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환경이 힘들지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이 와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가 열려요. 은혜가 충만하면 봉사를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그런데 은혜가 내게 말라버렸을 때에 교회 가기 싫어요.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예수 소리 하기 싫습니다. 자꾸 세상가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때 나와 앉았지만 예배에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좁니다. 오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은혜가 오냐? 바로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은혜가 오는데 이 은혜가 왔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몇 가지 오나요? 아홉 가지가 옵니다. 첫째, 사랑이 와요. 성령님은 사랑이십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은혜예요. 성령이 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 그랬죠. 우리 성령님은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사랑이 가장 먼저, 사랑이 나를 지배합니다. 미워했던 것, 질투했던 것, 시기했던 것, 그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이 옵니다. 누가 다투질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것이 주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내게 은혜 생활이 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은혜의 성령과 연결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기 때가 나와요. 여러분, 원하는 목적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은 직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룰 때가 있습니다. 모든 목적은 이룰 때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 품고 있으면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병아리가 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알에서 깨고 나오는 생명이 태어나듯이 내게도 이 축복이 알을 깨고 이 축복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때가 나옵니다. 이때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때가 되면 거두고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 때가 오질 않아요. 기회가 내게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바로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하는 이 내용이 마스키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에 보면 따라하세요. 내가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은혜의 때를 말합니다. 은혜의 때를 만나라. 은혜의 때를 만나면 은혜의 때, 이 때를 만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의 때를 만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 때가 언제 하나님 때냐?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타성에 젖었습니다. 5년, 10년만 가면 타성에 젖어서 예배 때마다 의례 예배 나와가지고 앉아있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치 목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주의자입니다. 당신 형은 죽어버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는 말씀을 들을 때 흥분해야 됩니다. 감동받아야 됩니다. 도전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신이 잘 압니다. 당신은 마치 나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 줄 아느냐? 은혜 때를 네가 못 만났지 않느냐?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던 첫사랑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늘 타성에 젖은 종교주의자가 되어서 율법주의자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는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는 자꾸만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6절과 7절과 8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냐면 사람들이 악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깜짝 놀랄 만큼 사람들이 악해요. 그 시대가 언제 시대냐면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보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악함을 보시고 창세기 6장 6절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버렸습니다. 상상 못하는 신종 범죄들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죽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길에 나가면 무차별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맞아서 죽습니다. 자연공해는 땅도 오염되어 있고 하늘도 오염되어 있고 물도 오염되어 있고 어느 곳이든지 안전지대는 없어졌습니다.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치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마음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홍수로 지면을 썰어버리리라. 홍수로 완전히 살아있는 생물체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가정이 살아남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성경은 이 노아에 관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 대단히 훌륭했고 사람들이 존경했고 이 사람은 막 지식이 뛰어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성경 강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 사람이에요. 여기 그러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 썩었다 할지라도 노아만은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노아 같은 사람은 진실한 대단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물바다로 만드실 때에 세상 온통 바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이 노아는 놀랍게도 40주야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를 때에 이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물, 다시 말해서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심판이 세상을 다 덮고 있는데도 노아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됩니까? 은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이 노아는 방주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 망망대해 떠들어 다니는 떠드는 이 배가 표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라랏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라랏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인데 누가 운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핸들을 잡고 계세요. 인생의 핸들은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 내 앞길은 우리 주님이 날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한 군데를 보게 되면 성경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신약에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이제 오셔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나실 때에 바로 이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왕족 출신도 아닙니다. 대단히 비천한 곳에 살고 있던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보고 계셨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내려올 때에 마리아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환경이 평안하시기 원합니까? 앞에 지금 전제가 있나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사가 인정하는 은혜의 여인 그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마리아는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은혜 생활 충만하면 예배가 즐거워요. 환경이 힘들어도 힘들지 모릅니다. 가정이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하는 은혜 가운데 계십시오. 입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은혜로운 말 하세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은혜로운 모습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분은 때로는 노아처럼, 때로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은혜로 호위하신다 있습니다. 은혜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저는 요사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계속하면서 성도 여러분을 기도하다 보면 참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하루에 3시간, 5시간은 눈 깜짝할 새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제가 은혜 가운데 기도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즐겁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은혜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처소는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 집 준비해 달라 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4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더니 이 사람 은혜 사람이 돼요. 은혜 사람 이 다윗은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상 22장 14절에 이 사람이 7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그 다음에 은 100만 달란트를 녹화철을 중순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두었으니 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도 성전을 생각해요.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2장 46절을 보면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사탄 마귀가 성도들한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텐데 제사 예물은 예배와 헌금을 말합니다. 이것을 금지시키는 반면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예배자를 찾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따라하십시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낮아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십니다. 그래서 항상 속이 꽉 찬 사람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실수록 고개 수그립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는 고개를 쳐들어요. 그리고 더 특징은 뱀을 마귀 사단으로 이렇게 의미한다면 뱀은 살아있을 때 항상 목이 꼿꼿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목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여 내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항상 은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8절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전혀 끄떡도 안 했어요. 교회를 떠밀어도 안 갔습니다. 기도하라고 떠밀어도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더니 움직이지 않던, 흔들리지 않던 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스스로 예배를 드립니다. 스스로 기도합니다. 스스로 전도해요. 스스로 봉사하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건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항상 어느 곳이 가든지 남을 섬겨주는 오늘 이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스가랴 8장 1절은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말했더니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는 이 내용은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구하러 간다 그랬더니 나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은혜가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스가랴 8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따라간다. 나를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에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있는 곳을 찾아서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한 사람 옷자락을 잡아요. 그만큼 은혜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람과 손잡으세요. 주변을 보시면 은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분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긍정적인 이야기, 늘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 남을 살립니다. 그래서 항상 범사에 근심 대신에 감사가 있고 슬픔 대신에 웃음이 있는 오늘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